최강량 시사 이승원입니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새 모녀를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25살 남성 김태현. 워낙 잔인하고 엽기적인 행각에 전문가들도 놀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스토킹 범죄가 살인으로까지 연결되는 그 수많은 사건을 보면서도 그동안 국회는 무엇을 했었는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죽어간 그 많은 피해자들, 특히 여성 피해자들을 보면서 왜 22년의 시간을 흘려보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해집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을지 다시 한번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4월 5일 월요일 명랑한 청취자와 함께하는 이승원의 명랑시사 오늘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명랑 인터뷰에서는 노원구 세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 공개와 범죄 심리를 이수정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원정대에서는 오늘 있었던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의 주요 내용 그리고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증언자 박형준 후보 아내의 성추문 사건 조작에 대한 증언까지 자세한 내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3부에서는 여의도 인터뷰 준비돼 있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차례로 만나서 정치 현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일가족 세 모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발생한 사건이죠. 오늘 24세 김태현이라는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스토킹 범죄의 전형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신상 정보 심의 결과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네, 뭐 25살 먹은 젊은 청년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고요. 네네. 결국 중대 범죄고 또 현장에서 체포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 알 권리나 또는 뭐 이런 비슷한 범죄를 제지하는 재범 예방의 효력 이런 것들 모두 충족시켰기 때문에 네.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 이제 심의, 신상정보 심의를 하는데 그 위원회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논의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이제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그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와중에 이제 지금 증거가 분명해서 뭐 네.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이게 이제 나중에 가서 뒤집힐 가능성 이런 것들이 없는가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하여 심도 깊게 이제 증거들을 다 살펴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 이제 그 범행의 동기 부분에 대해서도 만일 조현병 등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네. 과거에 중대 범죄에서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던 적도 있기 때문에 네. 그와 같은 뭐 여러 가지 그 피의자의 이제 의사결정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범행 당시의 정신 상태나 두루두루 다 살펴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범죄의 어떤 중대성과 나중에 다른 어떤 가해자가 있을 거라는 어떤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이번처럼 현장에서 체포된 경우 이런 네네.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공개되는데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24살 김태현이라고 신상 정보가 공개됐는데 일단 피해자를 계속 찾아왔고요. 또 연락을 받지 않자 번호를 바꿔가면서 전화를 하고 협박하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 같은데 이번 사건 규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뭐 스토킹 범죄가 지속되다가 네. 결국은 인명피해가 난 사건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살인사건에서 그 판결문 분석 같은 것들을 하면 30%에서 40% 정도는 지금 이번 사건처럼 사건이 일어나기, 인명피해가 일어나기 전에 따라다니면서 감시하고 일거수일투족 뭐 다 체크를 하는 이런 기관들이 존재하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스토킹 살인으로 지금 이 사건은 노원구 사건은 상당히 전형성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을 제재를 하는 게 얼만큼 인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김 씨가 이 김태현이 수개월간 스토킹을 저지르는 동안 이 범행을 막을 기회가 전혀 없었는가? 지금 안타깝게 돌아가신 그 피해자가 경찰에 뭔가를 요청했다거나 이런 정황은 없나요?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네. 그런 연유는 지금 스토킹 처벌법이 입법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상당 부분 꽤 오랜 기간 동안 지금 3개월 이상 스토킹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입법 전에 일어난 사건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관행적으로 지금 지속적 괴롭힘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입법 전까지 경범이었습니다. 네. 기껏해야 벌금이 10만 원 이하로 밖에 나오지 않고 대다수 이제 스토킹의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보자 하는 그 정도의 경계심밖에 없는 사건이다 보니까 네네. 이 피해자들도 사실 이 첫 번째 딸은 아무래도 이 검은 패딩을 입고 있는 남자가 접근한다는 걸 여러 번 호소한 적이 있거든요, 친구들에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히 문자를 주고받는 정도에서 넘어서서 지금 본인의 주변에 지금 이 피해자가 계속 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거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아직은 상해를 입지 않아서 신고를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이번에 이 김태현이 자신이 살해한 시신 옆에서 사흘 동안 밥과 술까지 마셨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 김태현의 범죄 심리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이 김 씨라는 사람은 상당 부분 이제 성격적인 문제, 정신적으로도 좀 편집증적인 이제 사고 장애 같은 걸 갖고 있는 사람 같고요. 네.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봐도 이게 너무 지나친 얘기가 아닐 것 같은 게 지금 상당히 이 보통 사람과는 다른 그런 행동의 양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보통 뭐 범죄자들도 너무 끔찍한 현장을 벌려놓으면은 본인이 네네. 그 현장을 즉시 떠납니다. 그렇겠죠. 뭐,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아마도 세 사람이니까 유혈이 낭자했을 거라는 거죠. 네. 근데 그 현장에서 증거를 인멸을 하고 그러고는 뭐 냉장고 안에 있던 뭐 음식들을 꺼내서 배고프니까 먹기도 하고 또 일부 본인의 몸에 이제 자해 흔적들도 네. 지금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무엇인가 이틀 동안 이제 피해자들과 행위를 했는데 그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길은 없고요. 일단은 보통 사람들의 심리 상태에서 현저히 벗어났다. 거의 공포가 마치 경험이 안 되는 듯한 이런 행위를 지금 한 게 아니냐. 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 이제 교수님도 잔인한 어떤 살해, 살인 사건을 많이 접하셨지만 네. 이거는 한 명을 그 살해한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가 죽이고 기다렸다 또 살해하고 이런 그렇습니다. 케이스잖아요. 네. 굉장히 좀 예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통 보면 이제 본인이 목표로 한 사람이 만약에 이제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만을 살해할 그런 이제 그 시도를 그렇죠. 할 수는 있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목표로 한 이 그 여성의 가족들까지 왜냐하면 그것이 아마도 그 피해 여성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었을 걸로 추정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 그 스토킹을 하면서 아마 굉장히 악감정 같은 게 진행이 많이 된 것 같고요. 피해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를 아마 머릿속으로 여러 번 연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 자그마치 5시간에 걸쳐서 지금 3명을 살해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네. 그리고는 본인이 목표로 했던 여성을 가장 마지막에 동생과 어머니가 살해된 것을 결국은 보여준 과정이었던 거죠. 그렇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그야말로 뭐 인면수심이다. 사람이 도대체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뭐 냉혈한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물론 뭐 프로파일러들이 심리 분석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심리 분석을 해도 아마도 이런 어떤 범행의 특이함이 아마 사이코패스 판단하는데 상당히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여러 명을 그 살해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게 첫 번째 폭력은 아닐 것 같고 과거 전과가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마도 지금 전과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냐 하면서 이제 정신병을 의심을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시는 걸 제가 댓글에서 본 적이 있는데 네네. 지금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그런 이제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서 아마도 현실 판단 능력상에 어떤 뭐 어떤 하자가 있었던 사람 전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철저히 계획된 범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스토킹 처벌법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4일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됐고 9월부터 시행됩니다. 기본적으로 교수님 평가하시기에 이번에 스토킹 처벌법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충분하지는 않으나 네. 결국은 첫 번째 단추를 22년 만에 끼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스토킹이라는 죄명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이제 사법 시스템 내에 편입이 됐고요. 이 스토킹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이 강제적으로 개입을 하게 만드는 수사를 이제는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지금 이번 사건도 만약에 20대 국회에서 이것이 입법이 됐더라면 지금 3개월 동안 스토킹을 받는 과정에서 네. 아마도 이게 불법 행위로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거를 피해자가 만약에 알았으면은 경찰에게 지금 긴급 응급 조치와 응급 조치를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네. 아마도 이 피의자는 유치장에 유치가 되든지 네. 아니면 구속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과정 중에 이제 스토킹의 피해자들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만드는 결국은 첫 번째 단추 정도를 지금 끼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법률의 시행 과정을 보면서 뭐 개정을 하거나 해서 피해자들이 생명권 보호에 좀 더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해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처벌법이 진작 통과가 됐더라면 이렇게 처참하게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번 스토킹 처벌법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도 지적하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듯이 아직도 보완할 점이 있어 보입니다. 가장 크게 보완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교수님 보시기에는요. 일단 스토킹 이번 사건 노원구 사건에서도 스토킹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가 당사자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 여성을 괴롭히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친구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피해자와 관련된 자들까지 생명권 보호를 해주도록 지금 구성이 돼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는 이제 현행 그 스토킹 처벌법에 지금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지속적이고 반복적인이라고 정의를 내린 데는 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이 지금 성립하는 게 아니고 피해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거든요. 신림동 네. 사건처럼.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뭐 수사를 해서 피해자가 하나가 아님을 입증하는 그런 과정도 좀 주의를 기울여서 수사 지침안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는 지금 반의사 불벌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가정폭력 처벌법과 함께 저는 개인적으로 중한 스토킹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 폐지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교수님, 이 살인 전에 어떤 징조, 징후로서 스토킹이 뭐 다는 아니지만 항상 많은 부분 있어 왔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경각시 차원에서 이 스토킹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스토킹은 물론 경한 스토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한 스토킹의 경우에 여러 가지 치명적인 생명의 위협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인명 피해를 담보하고 있다 이렇게 그 심각성을 좀 인정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토킹 처벌법에서 응급조치나 긴급 응급조치를 집행을 하고 그것을 상습으로 위반한 경우를 엄벌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법기관에서 좀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더 깊고 더 자세한 뉴스 브리핑 시간이죠. 뉴스 원정대 시작합니다. 월요일에 원정대원 두 분 나오셨어요. 오창섭 평론가 그리고 세계일보 최영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많이 많이 의견 보내주세요. 첫 번째,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격돌인데 쟁점들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같은 얘기가 좀 반복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역시나 가장 큰 쟁점이 이제 뇌곡동 땅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생태탕집에 대한 주인과 아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네. 갔었느냐 안 갔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공방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오세훈 후보에게 거짓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짓말한 네. 이유는 결국은 이 뇌곡동 땅에 대한 지정과 셀프 보상 때문이 아니었느냐라고 질문했고, 오세훈 후보는 끝까지 가지 않았다 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박영선 후보가 내세웠었던 30만 호 주택 부지에 대한 공약 네. 서로 이제 공방을 했었고요. 그 부지가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공약이다. 부지 자체가 매립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대체적으로는 뭐 민생 현안 질문에서도 이제 박영선 후보가 이 내곡동 땅과 관련된 질문을 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부각이 될 수밖에 없었고, 최초는 셀프 보상이었는데 결국엔 이제 거짓말 논란, 이게 거짓말이냐 아니냐, 그리고 네. 오세훈 후보는 애초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되는 선거에서 박영선 후보를 냈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다.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박 후보는 약간 발끈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보니까 네. 그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네네. 그 사회자가 칭찬을 한 번씩 하라고 해서 네. 좀 뭔가 이 쿨다운 시키는 거였는데 칭찬에도 이제 약간 뼈가 담겨 있더라고요. 아. 이제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가 언변도 뛰어나고 패션 센스가 뛰어나시다 이러면서 마치 그 맥바지를 연상케 하는 이렇게 하는 발언을 했고 네. 그 오세훈 후보는 이제 박영선 후보에게 집념과 열정이 대단하다 네. 그러니까 뭐 본인을 약간 공세가 대단하다는 식을 좀 우회적으로 좀 네. 비판을 하면서도 좀 띄워주는 뭐 그런 모양새를 좀 취해서요. 아주 겉으로 보기엔 좀 좋았습니다. 칭찬을 네. 해서 네. 칭찬했는데 다 뼈 하나씩 가시 하나씩을 담고 칭찬을 퍼부었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내곡동 측량 뭐 이 그 현장 입회 여부를 둘러싸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팽팽해요. 오 후보는 아직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잠시 오늘 나왔던 증언 들어본 후에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희는 있는 얘기를 드린 거고 했는데 왜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공격을 받으시는 상황이 되니까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다시 제가 인터뷰를 좀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지도자로 나오신다는 분들이 왜 거짓말을 이렇게 할 것인가 화가 났고요. 시민으로서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로퍼를 페라가모를 신고 있었어요. 아. 제 거보다는 말발굽이 조금 크더라고요. 저것도 괜찮구나. 저 초기에 여러 기자들이 전화를 걸어와서 오세훈 후보 기억하느냐 어머님께 물었을 때 나는 모른다, 못 봤다, 기억나지 않는다 답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건 왜 그랬는 거냐? 저한테 아는 사람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절대 기자한테 안다고 뭐 그런 대답도 할 필요도 없다 했었어요. 그런 전화를 안 오게 하려고 나 오세훈 씨도 모른다 어쩐다 했는데 그렇죠. 거기 가기 전에 그런 말을 했어도 거기 갔다 와서는 전화를 일절 안 받았어요. 누구한테도 네. 그 이후로는 나는 오세훈을 본 적이 없다고 하신 적이 없죠? 예예. 예. 예.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5년 당시에 운영하시던 생태탕 집에 오세훈 후보가 방문한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오세훈 후보님을 모시고 오셨으니까 잘 좀 부탁한다고.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혼동할 일이 없다? 절대 없어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두 번째 당시 생태탕 집을 운영했던 그 모자분 차례로 인터뷰를 했는데, 지난주에 인터뷰를 한 거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이나 일각에서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확인 차원에서 인터뷰를 두 번째 이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 오늘 기자회견 취소되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압박감을 갖고 있는 건지 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었는데 이 내곡동 경작인 처음에 등장했던 그 증언을 해주신 분 그분과 음식점 이 사장 모자에게 굉장히 뭐 협박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뭐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그 오늘 오전 한 11시쯤에 서울시청 앞에서 네.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는데 네. 이제 지난 주말 사이에도 이제 인터뷰 뭐 나가고 또 오늘 오전에도 나가고 하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이게 선거가 좀 과열되고 좀 예민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직전이니까 예. 네. 또 뭐 악플이든 뭐 이분들의 어떤 지인들 중에서도 이제 그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아, 있을 수도 있어서 굉장히 뭐 심하거나 심하게 뭐 압박하거나 협박했을 수도 있어서 네. 좀 이런 것 때문에 좀 신상의 좀 우려가 있지 않았을까 해서 지금 또 기자회견 취소를 했거든요. 네. 어쨌든 저도 지금 뭐 제가 직접 통화한 건 아니고 동료 기자가 이제 알아보니까 이분 나이가 한 49 정도 됐다고 네. 해요. 그러면 그 아들 분이요? 네 아들 분. 네네. 그러면 그때 나이가 한 33이고 해서 네. 물론 이제 그 생태탕 집에 뭐 여러 뭐 유명인들이 왔을 수도 있지만 뭐 당시 서울시장이나 뭐 국회의원 이런 정도의 유명 인사하면은 뭐 특수한 장면들이 있겠다는 네. 생각이 요즘 들긴 하는데 네. 어쨌든 뭐 진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전 이제 그 인터뷰를 전체를 다 듣고 했습니다만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오세훈 후보 측이나 이쪽에서 주장을 하는 거는 기억이 너무 정확하게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15년 전 일을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느냐. 그런데 어느 정도 해명을 됐던 것 같아요. 뭐 신발 이야기도 그렇고. 네, 이제 네. 아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과 비슷한 신발을 신고 있어서 너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했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부분은 뭐였냐면 아들이 큰 손님이 왔다라고 했는데 식당 주인 입장에서 큰 손님은 손님을 많이 데려오는 사람이 큰 손님이지. 그렇죠. 뭐 저 사람이 큰 손님이냐. 이렇게 자기가 화를 냈던 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서 잊을 수가 없다. 네. 그리고 그 사람의 신상차기도 좀 독특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당시에도 의원을 한번 했었고 그전에도 TV 광고나 또 TV 프로그램에서 유명인사였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을 한번 보고는 잊혀질 수는 없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15년이든 20년 전이든 네. 그렇게 크게 유명인사를 만나면 잊혀지기 좀 어려울 거라 봅니다. 지금 이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뭐 생떼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떼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주호영 원내대표 김대엽이 생각난다 이렇게 김대엽을 소환했어요. 왜 이런 언급을 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2002년 대선판에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됐던 인물이고 네. 그때 당시 이제 뭐 이해창 한나라당 후보한테 뭐 그 장남에 네. 이 뭐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게 허위로 판명이 된 사건이고 네. 이분이 이제 조주에서 있다가 이제 2019년에 와서 지금 수감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어쨌든 이것 때문에 졌다 이런 그 보수 쪽에서는 이런 지금 생각들이 있어서 네. 이것도 김대엽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주장만 하고 많은 건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좀 나름의 프레임 전환 이렇게 시도를 지금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민주당이 거짓말로 이 얘기를 계속 이끌어가서 선거를 뒤집어 보려고 한다 이 얘기인데 근데 과거의 사례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 네. 입장에서는 이제 보수 정당의 뿌리였던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 시민 여러분 안심하세요. 이것부터 거짓말부터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어. 그냥 딱 깔끔하게 오세훈 후보가 갔느냐 안 갔느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만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 어떤 패널도 사실은 국민의힘 측에서 오세훈 후보가 완벽히 안 갔다라고 자신하면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다 지금 사실 선거법에 걸려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네. 내곡동 그 경작인도 그렇고 음식점 이 모자도 그렇고 굉장히 진술이 좀 구체적이기 때문에 저렇게 디테일하게 거짓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네, 네. 그리고 처음에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 해명이 처남이 갔었다고 했는데 처남은 그 당시에 그날 네. 대학원 행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석한 것으로 봐서 아. 타임라인상 처남이 갈 수가 없다.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 처남이 갈 수 네. 없던 상황인데 왜 오세훈 후보는 처남이 갔다라고 얘기를 했느냐. 거짓말 아니냐. 거짓말 아니면 거기 갔던 그 남성은 누구였느냐. 요거거든요. 처남이 사인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장인어른이 사인했고. 그럼 장인어른과 동행한 그 남성은 누구냐? 또 이야기가 돌게 된 거예요. 계속 이제 돌아가는 네. 거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왜 그렇다면 거기 갔다고 하는 처남은 기자회견 같은 걸 안 하느냐 또 이렇게 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추가 고발장을 접수했고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일단 기자회견을 하면서 민주당 박강원 사무총장이 이제 오세훈 후보 와 그리고 뭐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고발 막 조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네. 이 공직선거법이 만약에 걸리면요.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 되더라도 중간에 뭐 이게 임기가 1년 2개월이긴 하지만 그 법에 걸리면 이제
의원직뿐만 아니라 피선거권 10년 박탈이 될 수가 있는 사안이어서 네네. 이건 지금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당선되더라도 네네.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그럼 내년에 과연 오세훈 후보가 시장 현직으로서 나올 수가 있냐 이 문제가 있는 거라서 네. 좀 추이를 좀 살펴보면서 예,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관련해서 이제 진성준 의원이 중대 결심 발언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3부에서 저희 진성준 의원 인터뷰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박형준 후보 얘기를 좀 했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뭐 6대 비리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 밝혀라 이런 상황인데요. 가장 충격적인 거는 2012년이에요. 당시 유재중 당시 의원 성추문을 거짓으로 증언한 대가로 박형준 후보 측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다 이런 증언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지금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때 어떤 네. 상황이었습니까? 이게 2012년 이제 19대 총선이었는데 네. 당시 같은 지역구입니다. 부산 수영구 지역구의 수영구청장 출신인 유재중 전 의원 네. 그리고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었던 박형준 의원이 이제 맞붙었었는데 이 선거가 사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16년에 돼서야 민주당이 지역구 의원을 배출했지 그 전까지는 사실은 거의 대구 경북과 비슷했습니다 부산도 항상 그래서 이제 보수 정당이 이제 공천을 받으면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당선이 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네. 예비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었어요 그리고 이 본선은 친 이계와 친박계로 팽팽히 나눠서 싸우는 그렇죠. 네. 그런 형국이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뜨거웠었는데 이때 이제 유재중 후보가 이제 친박계로 분류됐고 유재중 후보에게 훨씬 더 큰 힘 그러니까 친박계가 훨씬 더 큰 힘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거를 뒤집어 보기 위해서 박형준 당시 캠프에서 공작을 했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실제 이게 검찰 조사까지 들어갔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박형준 후보 캠프에서 이제 뭐 비서관이라든지 여러 지인들을 동원해서 김모 씨를 데려와서 그 유재중, 네, 유재중 전 의원이 구청장 시절에 구청장실로 불러서 이제 성추행을 당하고 뭐 아이를 임신해서 낙태까지 했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너무 믿지 못할 얘기들이 다 있었어요. 사실 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근데 네.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이제 검찰 조사로 나왔었고 실제 이 김모 씨는 그 당시에 생활고로 돈이 좀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노래방을 갔었는데 종이백에 5천만 원이 들어있었다. 받았고 이분은 이제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모든 걸 자백하고 나서 이제 감형이 돼서 석방이 돼서 지금 나왔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도 이제 그 뉴스공장에서 당시 당사자였던 그 허위 폭로자였던 김모 씨가 직접 나와서 인터뷰에 응했고 5천만 원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관련해서요 뉴스타파가 당시 검찰 수사 기록을 입수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박형준 후보의 아내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이제 그 검찰 수사 기록이 주말 사이에 이제 그 공개가 됐는데 네. 당시 이제 그 폭로자 김 씨와 폭로자를 이제 도와준 조력자 뭐 그리고 박형준 후보의 아내인 또 조현 씨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분들의 뭐 그리고 그 통화 기록이나 뭐 기록도에 네. 조회를 다 해보니까 이제 뭐 시나리오 문건에 뭐 시나리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모든 그런 거에 각본이 있었던 거죠. 네. 성추문 이렇게 사건 당했다고 뭐 폭로를 하자 뭐 등등 있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이 폭로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뭐 그 조현 씨가 운영하는 뭐 화랑의 커피숍에서 일을 도와주기도 한 사람들이 뭐 친분이 있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어쨌든 그런 지금 검찰의 기록이 어쨌든 보도로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뉴스타파 보도에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뭐 네. 박형준 후보 측에서는 지금 뉴스타파를 또 뭐 허위 사실 뭐 이런 식으로 좀 그 언중에 뭐 제소하고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형준 후보 측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박형준 후보 측의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김모 씨의 이혼한 남편이 네. 김영춘 후보와 초중 동창이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조작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 당시에서도 조현 씨,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의 현재 와이프가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관하다. 네. 모르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뉴스타파가 공개했던 검찰 수사 기록을 보면은 통화 내역이라든지 통화 기지국 조회라든지 네. 시나리오라는 파일을 보면은 사실은 박형준 후보의 현재 와이프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몰랐다고 보기엔 좀 어려웠고 결국엔 검찰 수사가 당시에 좀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부산 선대위 박형준 후보 측에서는 뉴스타파 이 보도에 대해서 언론 중재의 제소는 물론이고 민형사상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이 기사도 참 보면서 황당했는데 한 시중은행 지점장이 대출 상담을 한 여성 고객을 식당으로 부른 다음에 술을 강요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돼서 상당히 논란이 거셉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 네. 이런 글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라고 한 분이 이제 이렇게 폭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자친구가 대출 상담을 위해서 이제 은행 지점장을 만나는 과정에서 술자리에 불려가게 됐다 이런 건데, 원래는 한 다른 이제 그 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담당자가 뭐 은행 지점장을 연결해줬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래서 나갔더니 뭐 술을 못한다 이러니까 술 왜 못 마시냐, 대리운전 불러줄 테니까 술 마셔라 이렇게 권하면서 네. 자꾸 이제 뭐 반말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친구가 이제 겁에 질렸다고 허둥지둥 밖으로 나왔다 이런 식으로 지금 폭로를 한 거예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 어쨌든 간에 지금 남성 은행 측에서는 그 해당 지점장을 좀 대기 발령한 상태까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의 남자친구가 이 얘기를 폭로했고 또 지점장에게 항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지점장은 물론이고 그 지점장의 부인까지 연락을 해서 용서를 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대기 발령은 사실은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그렇습니까? 있던 직위에서 잠깐 멀어지게 하는 것일 뿐 네. 회사 내에서 그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은 상태예요. 대기 발령이 징계 아니거든요. 아직은.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회사에서 회사 이미지상으로라도 저는 파면시켜야 된다고 하고 결과적으로 이게 본질로 돌아가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사석으로 불러낸 겁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 그 남자친구라는 분의 카카오톡 이제 메신저를 전문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캡처해서. 네. 네. 그러면 별달 말도 없이 어떤 횟집에 명함을 찍어서 보내고 이쪽으로 오라고 해서 몇 시쯤에 도착하는지. 그래서 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사실은 가서 뭔가 얘기를 나누고 내가 필요한 돈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을 거라고.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 자리도 나갔겠어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걸 알고 갔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네, 횟집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마음을 약점으로 잡아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불쾌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악질적입니다. 일종의 범죄죠 사실은. 엄청난 네. 범죄죠. 네.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분명히 경찰 조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한다고 생각하고 지점장의 부인도 지금 찾아와서 사과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사과로 마무리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뭐 처음부터 반말을 하고 술 마시라고 강요하고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까? 80년대 90년대생들은 처음에는 뭐 아직은 어려서 긴장해서 다 저렇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요? 예, 뭐 그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왔다고 네. 해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가 그렇죠. 될 수 있고, 근데 물론 이게 정확히 뭐 아직 성추행이다, 뭐 성희롱이다 여기까지는 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사석으로 불러내서 막 술까지 강권하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이런 사실이 이제 드러나고 확인이 되면 정말 문제. 소지가 다분하다. 그리고 사실 은행이요. 네. 신뢰로 먹고 사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지금 지점장식이나 되는 분이 이러면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행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깎아먹는 행위여서 이거는 일벌받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좀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뭐 한 30년 전 동네 뭐 조그만 예, 동네에서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불러내가지고 이런 것도 네. 아니잖아요. 사실 모르는 사람이 처음 만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점검을 좀 해봐야 되는 네네. 게 해당 은행이 만약에 네. 지점장이 이렇게 술자리를 불러서 누군가에게 대출이 되지 않는데 대출을 해줘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해당 지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8,90년생들은 처음엔 긴장한다라는 말을 내뱉은 것으로 봤을 때 처음은 아닐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럼 이 지점장의 직권으로 어떤 분에게 네. 대출을 해준 적은 있는지, 그건 과연 절차적인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도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초면에 큰 실수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했는데 초면에 큰 실수한 거는 잘못된 건 구면에 실수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애초에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일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원정대 들으시면서 문자가 왔어요. 가솔심쿵님. 저는 34년 전 손석희 사장님을 서울시청에서 본 걸 아직 기억합니다. 이거 기억력 테스트예요 다들. 100억 만들기님. 저는 아직도 27년 전 MBC 식당에서 엄기영, 백지원 앵커를 만난 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렇게. 네, 다들 뭐 그냥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네. 한 분만 그렇게 했으면은 네. 어떻게 다 기억하지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경작인이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좀 아리까리했는데 이렇게 계속 세 연달아 분이 나오는 게 이게 뭐 누가 이렇게 짜고 하기에는 좀 그분들의 뭐 연관관계가 좀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이러면은 이분들의 말에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러는 뭐. 저 어쨌든 개인적으로 오늘 개인적인 의문이 풀렸어요. 페레가모까지 기억을 하신 게 놀랍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도 신고 있었다. 그래서 기억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사소한 호기심은 풀렸습니다. 네, 뉴스 원장님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창 기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공장만 있냐? 우리도 있다. 여론조사가 예측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통 B급 로엔드 아마추어 감성의 특집으로 꾸며드릴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4.7 재보궐선거 특집. 당선자를 맞춰보소.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초기화. 되는 사람이 손막 뜨는 느낌이 들어. 놀랍다니까. 4월 7일 오후 5시 30분.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개미는 언제나 열심히 일을 하네. 개미는. 네, 열심히 투자한 개미들을 위한 코너죠. 돈과 함께 시간입니다. 주식계 요정 염블리 이비스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식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오늘은 사실 이제 오전장에는 좀 되게 부진하게 좀 시작을 했는데 오후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증시가 강세로 전환되면서 코스피가 3,120선을 이제 탈환을 했고요. 아.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물론 좀 소폭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오전에 낙폭을 거의 축소를 하면서 네. 거의 약보합권에 끝이 났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 고용지표가 지난주에 잘 발표가 되면서 네.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개선이 됐고 특히 오늘 그 철강업종이라든가 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특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가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오늘 지수 상승에 좀 일조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코스닥이 좀 부진했던 거는 그 바이오 기업들이 오늘 좀 좋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주라든가 일부 이제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들이 좀 빠지면서 지수는 좀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그 IT 반도체 이제 장비나 소재 업체들이 일단 반등에 성공하면서 낙폭은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국내 주요 기업이 발표 예정인 올해 1분기 실적, 뭐 예상보다 좀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실적 추정치가 좀 계속해서 지금 상향 조정이 좀 되고 있고, 1분기 실적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1분기 뭐 순이익이 무려 한 70%나 작년 대비해서 급증할 것으로 좀 전망하는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1분기는 워낙 또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실적 쇼크에 따른 기저효과도 좀 일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 감안하더라도 1분기 실적은 좀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나올 것 같고 특히 이번에 발표됐던 3월 수출 데이터도 지금 역대 세 번째로 좀 잘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펀더멘탈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뭐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높으면 또다시 이제 코스피가 최고점을 찍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래도 한번 4월 달에는 도전 한번 해보지 않을까. 4월에 일단 네.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 주 수요일이거든요. 수요일에 네. 이제 삼성전자가 드디어 1분 실적 발표를 스타트를 끊어줘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원래 2주 전만 해도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8.5조 원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애널리스트 분이 10조 원을 불렀어요, 갑자기. 아, 네네. 그러더니 이제 대부분의 애널리스트가 이제 좀 따라가면서 지금은 거의 9조 원까지 추정치가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실적 추정치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로 실적이 뭐 정말 10조 원 이상 나온다면 삼성전자 주가에 좀 상당한 훈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주 수요일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 그리고 주가 반응 여부에 따라서 좀 4월 한 중순 정도에 좀 이게 이 코스피가 전고점을 돌파할지 네. 아니면 또 아직도 시간이 걸릴지는 좀 조만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염블리가 네 삼성전자 얘기를 해주셔서 네. 이번 주 삼성전자 발표가 있고 이제 굉장히 좋게 나오면. 그런 거잖아요. 지금 뭐 8만 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뭐 12만 전자 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살짝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최근에 8만 원에서 거의 움직임이 몇 달간 없었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미국의 텍사스에 그 한파가 발생했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정전이 돼가지고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됐었어요. 네네. 거기에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공장이 큰 게 하나 있는데 그게 가동이 안 되니까 하루에 막 300억씩 손실을 본 겁니다. 네. 그게 이제 거의 한 달 동안 그렇게 가동이 중단됐는데 네. 이제 그게 그 우려 때문에 사실 이제
실적에 대한 좀 기스가 날 것 같아서 주가가 좀 부진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건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된 상태에서 최근에 근데 왜 이렇게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을 하냐면 갤럭시 S21이 이번 2월 달에 미국의 그 애플 아이폰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으로 네네. 등극을 했는데 네. 스마트폰 사업부가 실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움을 주면서 실적 전망치가 올라가는데 만약에 실적이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잘 나오면 그동안 이제 우려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그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이제 흔히 말하는 뭐 90층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90층 위로 안착할 수 있고 이제 그리고 중요한 거는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실적은 더 좋아지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충분히 10만 원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어쨌든 수요일 발표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포털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던 뉴스 가운데 하나가 LG전자였습니다. 네. 아, 스마트폰 사업을 접는다라고 공식 발표를 한 건데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이 됐나요? 주가는 사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그 발표하고 나서는 올랐었는데 네. 그 전부터 사실 미리 좀 얘기가 지난주부터 돌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오늘 그 이사회에서 철수할 거다 이미 다 예상을 하다 보니까 이미 예상된 호재는 사실 호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차익 매물이 오히려 나오면서 밀렸는데 네. 일단은 그 7월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중단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년에 거의 8천억씩 까먹는 사업부예요. 네. 그게 이제 없어짐으로 인해서 LG전자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빠지긴 했더라도 상당히 앞으로 LG전자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요. 이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도 미중 어떤 패권 전쟁, 무역 전쟁은 지속되는 그런 양상인데 네. 이게 이제 반도체 산업까지 번질 조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급부니까 국내 반도체 기업이 수혜주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수혜주인 수밖에 네네. 없는 게 4월 12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삼성전자 관계자를 뭐 백악관으로 초대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반도체 공급망 논의하기 위해서. 네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뭐냐면 중국 반도체를 소외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왕따시키고 미국이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도 반도체를 만들고 근데 미국 혼자서 못하잖아요. 그래서 네. 동아시아 국가들 일본, 대만, 한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같이 이용하겠다는 거죠. 그 중심에 사실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높고 근데 반도체 투자를 늘리면 네. 반도체 장비나 소재 업체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투자가 엄청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 반도체 우리나라 전체 생태계의 투자 확대로 굉장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굴기에 따른 한국의 반도체 다시 한번 전성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미중이 싸우는 게 우리 반도체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네. 네, 미국 총.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 2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차례로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역은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역입니다. This stop is National Assembly. National Assembly. 네, 명랑시사 3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터뷰 시작합니다. 먼저 여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네, 목소리 힘이 없으시네요, 의원님. 좀 피곤한 모양입니다. 너무 낮에 소리를 지르셔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사전투표 진행됐잖아요. 그런데 네. 재보궐선거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이 나왔습니다. 20.54%. 의원님께서도 사전투표를 혹시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저 선거운동에 바빠서 사전투표를 못했습니다. 네. 그때 하려고요. 아, 그렇군요. 사전투표가 이렇게 뜨거울 거라고 어떻게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예. 이제 점점 사전투표 제도가 이제 정착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 일반적인 경향으로도 사전투표가 좀 높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만 종전의 보궐선거보다는 훨씬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이기 때문에 네.
수치까지 뭐 예상은 못했어도 네.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거다 이렇게 예상은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최고치 경신을 하다 보니까 재보선 기준 여야 모두 서로에게 유리하다 어떻게 보면 아전 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전 투표율 높은 이유가 뭐 제도에 대한 정착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도 있다고 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사전 일반적으로 그간의 사전 투표에는 저희 민주당 지지층들이 많이 투표를 하고 또 본 투표에는 또 야당 지지층이 많이 한다는 네네. 일반적 경향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뭐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됐을 거라고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네.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우리 지지층들이 결집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우리 지지자들이 많이 나오셔서 투표를 해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 박영선 후보를 직접 인터뷰하기도 했는데 여론조사와는 달리 현장 분위기는 꽤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취지의 발언을. 네네. 지금 진성준 의원께서는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 맡고 계시잖아요. 네. 현장에서는 솔직히 좀 어떻습니까? 느끼시게 선거 여러 번 치러보셨잖아요. 글쎄 지금은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딱 묶여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런 현장의 분위기가 초반과는 많이 다르다라고 저희들은 느끼지만 네. 이것이 여론조사상의 수치로 이렇게 입증되고 공표되지 못하니까 네네. 상당히 격차가 났던 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뭐라고 증거를 딱 들이대어서 그렇지 않다라고 속 시원하게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그러지를 못하니까 네. 안타깝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그런 저 여론조사상의 결과하고는 좀 굉장히 다르고요. 느끼시기에는 현장에서 네. 네. 막판으로 오면서 더 뜨거워지고 있다. 네.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선거에서 일종의 캐스팅 보트가 될 것이다. 바로 이제 그 세대가 2030 젊은층 민심이 중요하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여기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뭐 여론조사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물론 우리 젊은 청년층들이 정부와 여당에 실망하고 또 분노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실망과 분노에 공감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청년과 함께 또 청년의 문제를 나름대로 고민하고 해결해 보려고 더 몸부림쳐 왔던 것은 저희 민주당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도 박영선 후보가 여러 가지 청년 맞춤형 공약들을 내놓으면서 네.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점점 청년층들도 호응해주고 계시고 또 지지한다, 꼭 당선돼야 네. 된다라고 응원의 글도 보내주시는 청년들이 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민심도 여론조사상과는 좀 다르게 현장에서는 좀 느낌이 온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군요. 예, 점점 회복되고 있다고 회복되고 생각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이 내곡동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 후보 방문을 증언했던 분들이 여러 분 이제 계신데 생태탕 집을 운영했던 그 모자분들 그리고 뭐 경작인들 등등 나왔었는데 지금 생태탕집 사장 아들 이분이 오늘 오전에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취소했어요. 뭐 국민의힘의 협박 탓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제가 듣기로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기자회견을 네. 오늘 오전 11시에 시청 앞 광장에서 가질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기자회견 시간을 한 두어 시간 앞둔 채 못하겠다라고 하는 연락이 왔다고 해요. 네. 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전한 말씀에 의하면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생태탕이라고 조롱을 하고 또 뭐 기획한 것이다, 공작이다, 또 심지어는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분은 뭐 박영선 후보를 돕다가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라 뭐 이런 협박성 발언들을 하고 있고 네. 거기에 오세훈 후보의 지지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관련 기사에 뭐 악플을 달고 악담을 막 쏟아내고 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굉장히 겁이 나고 두려워서 또 심지어는 주변인들이 그러다가 해코지 당할 수도 있다라고 네네. 하는 우려까지 주니까 도저히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소연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성준 의원께서 SNS에 경찰 경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글을 남기셨던데 실제 경호 대책까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의 어떤 수준이? 지금 그렇게 저 내곡동에 얽힌 진실을 증언하고 있는 분이 네. 신변의 안전까지도 위협을 느끼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기본적으로 경찰에게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변 보호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점을 그 저 증언자들에게도 전하고 네. 또 그분들이 원하면 적극적으로 신변 보호 조치도 취하고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원님과 직접 이제 연결이 됐으니까 이 부분을 질문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중대 결심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일 이렇게 밝히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었는데 이 중대 결심이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저희 당에서는 두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하나는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추가 고발을 했고요. 네.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했는데 네. 그것과 또 하나는 서울시 의회의 원내 대표단이 내곡동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두 가지는 저희 캠프에서 오세훈 후보의 거짓 해명이 지속되고 있고 또 시민의 의문은 더욱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되겠다. 네.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네. 당에 요청을 했고 네. 당은 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실시한 조치입니다. 중대 결심이 필요한 조치의 일환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에 대한 추가 고발과 박형준 후보에 대한 수사 의뢰 그리고 오늘 이제 내곡동 의혹에 대한 특별조사 이것이 중대 결심의 일부 내용이란 말씀이신 거군요. 예, 일환입니다. 예. 그러면은 일환이면 다른 중대 결심이 남아 있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네. 추가적인 비상한 조치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밝히시기가 예, 어려운 것이겠죠. 없고요. 네. 무엇보다도 뭐 중대 결심의 내용이 뭐냐, 네. 또 무슨 조치를 취할 거냐를 묻기에 앞서서 네. 오세훈 후보가 거듭되는 자기의 해명이 다 거짓으로 판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에 합당하게 본인이 공언한 대로 사퇴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식으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들께서는 자꾸 중대결심이 뭐냐고만 물으시고 네.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는 사퇴하라 또 당신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은 하지 않고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네. 저는 그것이 선행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중대 결심을 제가 이제 두 차례 걸쳐서 여쭤본 이유는 박영선 후보가 이제 당시 중대 결심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사전에 논의한 바 없다 이렇게 취지로 답변을 하면서 약간 엇박자가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캠프의 결의로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오세훈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세훈 후보가 사퇴하지 않으면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전략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마땅하게 자기 이 책무입니다. 업무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여러 가지 구상들을 하는데 이 구상에 확신이 서야 캠프에도 제안을 하고 후보께도 보고를 해서 상의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초기에 중대결심 발언을 하니까 곧바로 후보에게 그게 뭔지 아냐라고 물으시니 네. 후보로서는 보고받은 바가 없다. 아직은, 논의한 바가 네.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당시 네. 상황이. 네. 알겠습니다. 그 어쨌든 내곡동 땅 관련해서 제보자 분들이 여러 분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증언에 일치하는 부분도 상당한데 국민의힘에서는 다 기획된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공작 정치의 본산이자 원조 정당의 위원장다운 말씀입니다. 평범한 시민 또 평범한 서민들이 네. 오세훈 후보의 정말 뻔뻔한 거짓말을 보고 의분이 느껴져서 나와서 증언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아니, 그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이 복잡한 여야 간의 선거판에 뛰어들어서 일방적인 주장을 펴겠습니까? 그것도 허위로. 네네. 그랬다가 나중에 처벌을 받으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네. 아, 그럴 일이 없는 분들이 그야말로 오세훈 후보의 뻔뻔한 거짓말을 보고 의분을 느껴서 인터뷰를 자청하시고 또 기자회견까지도 하시려고 했던 거죠. 네. 근데 그걸 기획이라고 하고 있으니 저 김종인 위원장이나 또 그 국민의힘 당의 여러 의원들이 네. 무슨 공작이니 기획이니 생떼니 이런 얘기들을 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전략기획본부장이시니까요. 사실 투표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박영선 후보는 정말로 절박한 심정입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저희 의원들의 릴레이 유세가 시청 앞에서 벌어지고 있고 내일은 시민들의 발언도 이어질 텐데 네.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저희 민주당이 다소 부족하고 또 그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하고 또 화도 나셨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누가 더 진심이 있는 후보인지 그리고 또 우리 어려운 시민들의 삶을 정말 진정으로 챙겨갈 사람인지를 보고 마지막 선택을 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네. 사람을 보고 투표해 주시라. 진심에 투표해 주시라.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여의도 인터뷰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이번엔 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혜진입니다. 네, 보통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 오늘은 어디 계십니까? 제 지역구 와 있습니다. 아, 거기서. 의령군입니다. 운동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군요. 예, 저희 지역에 의령군하고 함안군에 네. 이번에 군수 한 명, 도의원 한 명, 군의원 두 명 이렇게 네 명의 재보궐선거가 있어가지고요. 네. 내려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같은 질문 진성준 의원과도 인터뷰를 방금 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예. 드릴게요.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요. 예. 역대 재보선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예. 아무래도 그 어느 쪽이든 간에 투표 의지, 투표열 이게 그 과거보다도 좀 이번에 좀 높은 것 아닌가? 네. 보통 이제 본 투표 때 투표하기 어려워서 사전 투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누구를 지지하든 투표하려는 의지가 다른 선거 때보다 강한 분위기가 반영이 된 것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양쪽 지지층이 좀 결집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어쨌든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20%가 넘었고요. 예. 이 흐름이 최종 투표율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투표 열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올라간 게 맞다면은 본투표에도 그게 반영이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 되면은 한 50% 한 60%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지금 뭐 여론조사 기관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예. 서로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의원님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민주당에서는 뭐 이번 사전 투표에서 저희 당보다도 앞섰다 이런 발표까지 했던 것 같은데요. 민주당 뭐 민주당에서 그렇게 또 말하는 데는 또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네.
정권 심판 의지가 이 투표율 올라가는 데 상당히 작용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게 본 투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 항의 방문을 했어요. 예.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항의까지 하신 건가요? 사실 이런 일은 전혀 없었던 일인데 우리 정치 사상 이렇게 선관위가 정치적 논란에 이렇게 심하게 말려든 예가 없었는데 그동안에 이번 선거 시작되고부터 선관위가 너무 노골적으로 편향된 선거 관리를 한다는 것이 보여져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불리한 거는 다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러고 이제 못하게 하고 유리한 거는 문제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편향적으로 그 민주당 편을 들어준다는 게 우리 당 입장 당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눈에도 노골적으로 그런 모습이 보여가지고 이거는 뭐 단순히 우리 특정 당의 유불리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래가지고 민주주의가 되겠나 선거의 공정성이 제대로 유지가 되겠나 법치주의가 제대로 유지가 되겠나 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인식 때문에 네. 이거는 선거 끝나고 나도 아마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관위에서 보니까 이번에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앞으로 그 선거법 때문에 선거 행정, 선거 관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형사 직원이 형사 처벌을 받는다든가 손해배상을 당할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보험 가입하는 이런 일도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선관위 자체도 내부적으로 이게 나중에 틀림없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느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여튼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그걸 네. 항의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네. 우리 당 지도부가 찾아간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 문구를 제안한 것, 그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가장 문제의식을 느끼는 부분이 어떤 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요. 대체로 네. 표현들 보고 그런 거죠. 네. 여성 단체들이 이번 선거 왜 합니까? 뭐 그런 것도 안 된다고 그러고 뭐 저거 제일 차세 사실 그 과정에서 참 무서운 일이 발생한 거는 위선 그러니까 그 저기 투표 그 동료 캠페인에 네. 위선 뭐 무능 내로남불 이런 용어를 쓰면은 그게 대놓고 말하자면 민주당이 연상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당을 말할 일은 없는 것 같고 그 선관위가 어떻게 보면 유권 해석으로 그 민주당이 위선적인 정당이고 무능한 정당이고 내로남불 정당이다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결과를 이번에 결정을 내렸어요. 역설적으로 인정해준 꼴이다. 네. 네, 그렇게 보신다고요. 아무리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민주당에게 도움이 안 되고 민주당은 정말 이 그런 결정 들으면 기분 나쁠 텐데 선관위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결정할 수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하다 보니까 정말 말 안 되는 결정들이 막 남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예. 지금 뭐 지역에 계셔서 아마 토론회를 집중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예. 마지막까지 내곡동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당시 식당 사장님과 그분 아들분 그리고 그전에는 경작인 등 여러분이 증언을 하고 계세요. 현장에서 봤다라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거짓말이다, 기획이다, 공작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계신데 이분들의 얘기에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저도 뭐 시간이 없어서 한 40분 정도 그 저 토론을 봤는데요. 네. 흔히 말하는 기승전 내곡동. 민주당은 내곡동 말고는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없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일주일 그 이야기만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딱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증언을 했다는 분 말씀이 저는 처음 들었을 때부터 좀 의아했었습니다. 15년 전에 자기 식당에 잠깐 밥 먹고 간 사람을 무슨 옷을 입었고 옷 색깔이 뭐고 신발은 어떤 신발, 어떤 종류 신발을 신었고 브랜드가 뭐고 뭐 사이즈가 어떻고 그까지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기자가 옆에서 찬찬히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사진을 찍고 기사를 써도요 15년 지나면은 그런 기억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상세하게 하니까 저는 의심이 들더라고 오히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더구나 또 네. 나흘 전에는 또 그 다른 인터뷰에서는 그 저기 주인 되시는 분은 그 주방에서 일했기 때문에 볼 기회가 없었다, 잘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또 지금 보도가 됐어요. 나흘 뒤에 그런데 세세하게 다 아는 것처럼 기억을 하니까 기억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그거는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들어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야 이게 의심이 갈 텐데 너무 그러니까 네.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네. 조금 그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기자 예. 전화를 받았을 때 그 주인분이 나는 뭐 식당 안에만 있었다 해서 예.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은 예. 사실 예. 몰라서 몰랐다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왜 기자들이 예. 전화 왔을 때 답변하기 싫으면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는 아 사실은 예. 내가 이제 귀찮아서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봤다라고 이제 증언을 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차상 예. 네, 앞뒤가 조금 다른 상황이 아닌가. 처음에는 그냥 인터뷰에 응하지 않기 위해서 거부하셨던 맥락에서 모른다고 하셨던 거고 그 이후에는 예. 이제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네.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에는 그랬다가 뒤에는 그럼 부담이 안 됩니까? 뒤에는 부담이 안 되나요? 뒤에 이야기하면 그건 부담이 안 됩니까? 그리고 인터뷰하고 난 뒤에 또 기자들이 저 확인하려고 전화하니까 또 그건 또 전화를 안 받는 걸로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말도 앞뒤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정말 받기 싫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받지 말든지 아니면은 이제 하면 저기 폭로를 했으면 계속 기자들 전화 받고 확인을 해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랬다가 저랬다가 또다시 이러니까. 네. 근데 일반인들은 뭐 정치인이 아니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예. 기자 전화를 받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예. 지금 박영선 후보가 어쨌든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해서 그 MB, 이명박 전 시장 예. 때와 뭐 비슷하다. 계속 이제 그 연상작용이겠죠. 일종의. 그 MB의 BBK가 예. 똑같은 수준이다라고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사실관계도 네. 한물 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고 또 네. 하나 느끼는 거는 민주당이 기승전 또 MB를 하고 계신데 MB하고 엮으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뭐 그 열성 지지자들한테는 여전히 MB를 싫어하는 분들한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민재인 정부 4년 지나면서 너무 이 현실이 암담해지니까 새삼스럽게 지난 정권을 재평가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박근혜, 이명박 때가 훨씬 나았다. 이명박은 정말 일 잘한 사람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특히 이 정권하고 비교하면. 그런 여론도 지금 많습니다. 거꾸로 문재인 정권 4년이 이명박 5년을 재평가하고, 이명박 서울시정을 재평가하고, 청계천 만들고 버스 체계 개편하고 했던 그런 일들을 재평가해주는 그런 분위기도 있다는 것을 조금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지자들만 보지 마시고 MB 이야기하면 다 욕하는 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특히 지금 의원님께서 지역구에 가 계셔서 그런 얘기를 더 많이 네. 들으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네, 예. 부산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예. 박형준 그 후보가 앞서간다고 예. 내부적으로도 판단을 하고 계신 건가요? 여전히? 객관적인 여론조사가 계속 보도가 그렇게 나와 있었고 네네. 박현진 후보한테도 우리 서울에서와 똑같이 계속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네거티브만 하고 정부 여당답지 않게 좀 정책이나 미래 비전을 꼼꼼하게 이렇게 제시를 하고 희망을 줘야 되는데 계속 그냥 비방, 흑색성전, 유언비어 이런 그 네거티브만 계속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격차가 더 시간 지나면서 더 벌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박형준 후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뭐 LCT부터 해서 조형물부터 해서 뭐 국회 사무총장 예. 때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예. 터지고 있는데 예. 최근에 다시 부각되는 거는 이겁니다. 그 2012년 총선 당시 예. 당시 이제 유모 의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당내 경선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5천만 원 주고 한마디로 이제 사건을 조작했다. 성추문 사건. 그런데 예. 증언이 나왔고 당시 허위 폭로자가 실제 항소심에서 예. 6개월의 이제 집행유예까지 받았는데 여기에 예.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박형준 후보하고 전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알아온 세월이 오랜데 제가 아는 박형준 후보는 그런 일 할 분도 아니고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싶으면은 일찌감치 제기를 해도 사실 효과가 있을까 말까 하는데 왜냐면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내린 대로 LCT고 뭐고 계속 퍼붓는데도 오히려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뭐 이틀 앞두고 그런 일방적인 주장을 이야기하고 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어요. 오히려 저는 이틀 앞두고도 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으면은 네. 정말 뭐 대책이 없나 보다. 네네. 막 던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명랑시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